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5번째 함께하는 153 8월 19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샬롬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샬롬, 그러면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샬롬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줄 수 있는 하루, 또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자, 성경 가지고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간구, 기도, 도구, 감사가 뭔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헬라어로 데세이스라고 그렇게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급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간구가 쓰인 성구가 신약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에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또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하면서 간구란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구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아 뭐 항상 주님께 뭐 이렇게 계속 달라고 간구합니까, 이 달라고만 하는 신앙, 간구하는 신앙은 어린 신앙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생각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아 뭐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뭐 자꾸 그렇게 달라고 간구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작은 문제 하나라도 내가 나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는 마음의 표시가 되니 우리는 작은 일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연세 드신 분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당신의 아들이 장가를 가고 집을 나갔고 이미 성숙해서 모든 일을 다 잘하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이야기해주고 조언을 구하는 아들이 오히려 고맙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성숙함과 친밀함의 표시는 간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보이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간구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모든 일을 자기의 원대로 처리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 할 경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구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기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로 가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간구와 기도를 계속 분류해서 사용해요. 아까 읽었지만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사도행전도 이렇게 나왔어요. 오로지 기도와 간구에 힘쓰니라. 디모데전서 5장 5절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왜 이렇게 나누었었을까요? 간구와 기도를. 우리는 기도와 간구가 뭐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아마도 간구하는 것만을 기도로 여기는 사람에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간구와 기도를 따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런 간구로만 채워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기도가 아니라요. 그래서 간구만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간구로만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간구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기도 간구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뭐죠? 도구입니다. 도구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도구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이 도구가 중보인 중보기도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중보기도라는 말 안 쓰고 도구라고 쓰는 건가요? 거기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성경적인 어떤 그런 그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가 아니라 도구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예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분류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이 워낙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돼서 혼돈이 되지는 않지만 아직도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도구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다라는 사람이 아직도 있긴 있어서 성경은 이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도구는 사실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도구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잘되는 교회를 보면은 이 중보기도 도구가 풍성합니다. 서로가 믿기에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에 망설이지 않고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또 기도 응답받은 것을 나누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가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 문제가 있는 교회는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기도 제목 내놓았다가 그것에 흠이 잡히거나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나의 약한 부분이 밝혀지는 것을 꺼림직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걸로 다 기도하지 않고 또 응답받는 것이 있어도 나누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잘 되는 교회가 다 부흥하는 교회라고 보긴 어렵지만 부흥하는 교회는 강한 중보기도의 기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실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뭐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더 뭐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면은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우리는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어주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되 충분히 아주 많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네 가지 살펴봤죠?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우리 30분 동안 기도할 텐데 이 네 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네 가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간구요, 기도요, 도구요, 감사. 하나님, 이 네 가지의 기도가 우리들의 언어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입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더욱더 하나님께 쉽게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또 이제 우리 30분 기도로 하는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30분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말고 꼭 끝까지 30분 완주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